가봤다. 나가 주행 간대서 보내줬더니 남자랑 단둘이 여행을 해. 어머, 남자친구랑 가면 걱정할까봐 그렇지. 그렇다고 말을 속이고 남자랑 단둘이 여행을 해? 남자는 팀장이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안고 싶고 아니면 그렇다. 따님을 미행을 하신다고. 잡지 책으로 갔는데 해가 걸렸어. 아,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결혼은 이런 거고 하룻밤을 지내보면서 아 얘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FD 결혼해. 방송하다가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무서웠던 얘기인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옆에 어떤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됐어?